자, 빼빼로가 굉장히 많은데 자, 이번에 나는 여름의 대표 과일이에요. 여름의 대표 과일입니다. 이집어서 확인해보세요. 짠! 다시 주스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버터! 비슷하게 생긴 색깔은 확인해볼까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불러자! 똑같은 색깔에 여기 빼빼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와 여기 우와 바나나 색깔이기도 하고 우와 이거는 단무지 김밥에 넣어 먹기도 하고 알레라는 꽃잎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네요. 자, 노란색 노란색은 어디? 노란색 빼빼로는 어디에 있나? 노란색 빼빼로는 어디에 있나? 이걸까요? 어디 있을까? 눈빛이 가는 쪽으로 노란색 빼빼로를 너무 잘 찾아서 노란색 빼빼로자 선물 받으세요. 겨울에 많이 볼 수 있는 색깔이에요. 자, 힌트를 줄게요. 나는 꼬마 아이들이 겨울에 놀 때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잘했어요. 우와. 짜잔. 자, 여기 우와, 이게 도미노라고 해요. 도미노. 쫓아가면 잘 잡아주세요. 자, 일단 출발해볼게요. 어? 우와! 빼빼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자, 너무 멀어서 못 가고 도미노에서 보내드릴게요. 자, 앞으로 떨어지기 전, 바닥이 떨어지기 전에 잘 잡아주세요. 출발합니다. 자, 선물 갑니다. 높이 높이 쌓아라 찍찍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층이 2층, 2층이 3층, 층 이렇게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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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는 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저는 이렇게 쌓을 거예요. 1층에 2층. 저는 이렇게 쌓을 거예요. 1층에 2층, 2층에 3층에 되는데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안 무너지게 높이 쌓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제 옳지. 비가 올 때 지혜기가 되지 않도록. 우와, 잘했네요. 여기 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고. 안녕. 자동차, 흰색 자동차에 주차를 했고요. 여기 위에는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을 만들었고 비가 잘 흘러내리도록 세모 지붕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올려도 되고. 우와, 자, 맞습니다. 자, 될까? 하나, 둘, 짜잔! 소상가옥에 아파트를 짓고 또 아파트 위에 더 높은 건물을 지었네요. 대단합니다. 박수!